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영표라고 합니다. 오늘 창고 보험편에 관해 가지고 제가 책을 기술했고요. 아울러서 농업 재보험료 있죠? 자, 그것도 기술했습니다. 자, 우리 손해평가세 관련된 기본적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자, 몇 가지 우리 시험 제도에 관한 문제하고 공부 방법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손해평가사 시험 준비를 하시려고 준비하신 분들 대단히 결정은 잘 하셨습니다. 우리 손해평가 제도가 자, 벌써 이제 7회 시험을 앞두고 있네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그러한 자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모든 자격시험이 그렇듯이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각고의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저랑 같이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시험 자체는요.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 시험 또 2차 과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세 과목이 들어가 있죠. 세 과목이. 자, 우리 상법에 나오는 보험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법 전문 중에 우리 보험편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농업재해보험법령입니다. 자, 줄여서 재해보험법령입니다. 자, 이게 또한 과목이 될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농업학 중에서 재배하고 원예 작물학 있죠? 그래서 농학개론 중에 재배학 또는 원예 작물학입니다. 자, 이 세 과목이 들어가 있고요. 자, 2차 과목은 여러분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한 우리 이론하고 실무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재해보험의 자, 우리 보험의 이론 그리고 실무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재해보험 손해평가에 관련된 문제죠. 자, 우리 손해평가에 관한 이론하고 실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차 과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객관식입니다. 그리고 2차 과목은 여러분 우리 단답 서술형도 추가가 되어 있죠. 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1차 과목은 여러분 객관식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25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고 그리고 과목당 25문항입니다. 각. 그래서 총에서 75문항을 1차 과목에서 시험 보는 거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지문 구성으로는 사지 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사지 선다형입니다. 봐두시고요. 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일단 면가락이죠. 우리 40점 이상은 돼야 될 것이고 평균, 과목당 평균 60점 이상을 맞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과목당 60점 이상을 맞으면 1차가 통과되는 거다. 그래서 흔히들 1차 과목은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 그런 말씀 많이 해요. 자, 물론 부담이 없다 하더라도 처음 접하시는 과목들이다 보니까 아주 부담이 없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상법 보험편에 관한 것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법 보험편에 관한 것은 우리 법조문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상법 규정을 공부하는 거다. 우리 상법에 정해져 있는 법 규정을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우리 법에 나와 있는 법조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법조문 내용이 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이고 아마 이 조문 내용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또 뭐가 포인트다,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일반적으로 문제화가 되는 것인지 이걸 정리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기본 점수는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문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 꼬박꼬박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험편에서는 가장 기본이 우리 보험계약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보험에 관한 뭐 총설 부분도 있지만 보험계약을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죠. 자, 이게 중심으로 관련되어 있고 그러한 법조문 내용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봐두시면 될 거예요. 자, 물론 이제 법의 조문이다 보니까 간간이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 있지요. 자, 그런 해석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판례가 보충할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판례 부분도 이렇게 지문으로 다루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교재에다 중요한 판례들은 소개를 해놨거든요. 자, 이게 좀 더 문제 제기 지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판례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되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취득하고자 할 때, 60점 이상을 맞고자 할 때는 조문 내용에 충실해가지고 하시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법조문 내용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런 문제이지요.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 조문상에서도 우리가 시험에 빈출되는 중요 조문이 있다는 거죠. 자, 중요 조문을 항상 놓치지 말고 보시고요. 물론 다 출제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빈출되는 중요 조문 내용은 반드시 극복하셔야 될 것이고, 이런 중요 조문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그 조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로 키워드죠. 우리가 말하는 핵심 단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포인트 공부, 다시 말하면 키워드를 가지고 공부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파트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조문인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주체가 기본인지 아니면 숫자가 나오는 1개월인지 3개월인지 이런 숫자가 중심이 되는 건지, 또는 일반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건지 해제할 수 있는 건지, 그런 파트들, 자, 그런 중요 조문의 키워드들을 공부하시면 될 것이고요. 이 내용은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강조할 거니까, 자,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라오만 오신다면 충분히 본편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는 획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문을 이해하고 또 암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하는 것은 계속 반복도 하셔야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요 반드시 문제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320문 정도가 본편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 많은 문제를 정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되는가, 또 어떻게 풀어가는 것을 자꾸 숙달을 하셔야 될 거다. 그리고 기출문제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출을 뭐 1회부터 6회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출 부분을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정리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는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본편을 가지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 먹으신 거 독하게 하셔가지고 빠른 시험, 자, 다시 말해서 7회 시험에서 모두 다 합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